이병기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겨간 후에도 국정원 TF는 위안부 협상에 관한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합의 내용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위안부 합의 때는 아마 처음에 그 문서로 제시한 건 일본이었죠. 우리는 그 초안에 그 그림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넘어서 우리의 별도의 초안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그린 그림에 어떤 상당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지 않았는가.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는 호사카 교수. 제가 그 국정원 분들을 그 아마 3, 40명 앞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3명 정도가 좀 손으로 들어서 좀 반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 한 명이 우리는 그때 위안부 합의에 상당히 많이 관여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위안부 합의에 관여된 사람들이라며 강의 내용을 반박했다는 국정원 직원들. 그 내용이 일본 극우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편적인 위안부 연구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일본 극우 쪽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도 일본 쪽의 주장에 맞게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국회 국정감사,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도 출석했습니다. 이병기 야취회담에 실무 지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공사로 있었던 국정원 간부 김옥채 씨. 그는 일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장관이 한일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그 관심이 의지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서가 한방 장관하고 이병기 대사 사이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고요. 아마 지금도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죠. 최장 근무자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거의 주재국이라면 일본 정치인들 관리, 언론 이런 업무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익이나 이런 그 일본인 단체 정치인들 그 사람도 거의 다 관리. 그 이병기 대사님이 주일대사로 가면서 그 밑에 정무공사로 있던 분이 김옥채 공사님인데 그 이병기 대사님한테 그 국정원이 관리하던 우익 정치인들과 우익 인물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김옥채 공사한테 소개한 건 홍영공사라고 주일공사를 하다가 물러나고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간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조선을 했던 것이고 김옥채 씨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퇴직 후 민간 외교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옥채 씨. 총장님 계십니까? 총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문 좀 열어보시면 안 될까요? 됐어요, 됐어요. 저는 이번에 있었으니까 해당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비밀 건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기 씨와 서가 총리가 주일 대대로 있으면서 가까이 지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병기 씨가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청와대로부터 그저 이한 마비를 국정원장이 알아서라 그렇게 한 거다. 사쿠라 요시코나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만난 적도 없어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 제1시간 여자고 홍영 씨에게 국정원에서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나요? 사쿠라의 왜 지원합니까? 그만둔 사람을 그럼 아니 국정원에서 왜 일본 우익단체를 지원을 합니까? 우익단체를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 씨. 그에게 서면으로 위안부 합의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극우 세력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당시에 뭐 사과를 하고 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뭐 10억인가 뭐 110억 엔인가 뭐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일본 극우 일본 우익들이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기련은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外交的にはこれはものすごい成功しましたね。そこのところはやっぱりですね、安倍総理の決断ということで、あの、認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国際世論を見るとですね、みんな日本の側に立って、韓国にあなたちゃんとやりなさいよというようになった。 이미 많은 피해를 당하고 돌아가셨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시절을 겪지 않았던 자들이 함부로 합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내줄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일에 국가조직이 동원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라와 그런 조직을 나중에 누군가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 줄 남기고 싶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